그 다른 한 콘텐츠가 곧 죽으려고 싶어 하는 그 콘텐츠가 뭐냐면 아니 좀 나는 보는 거예요. 너아 나는 근데 이것만 얘기할게. 너는 네 나레이션 유튜브 네 영상이 안 올라가게 해라. 네 목소리 존나 답답하다. 말하는 것도 되게 소심해 보이고 조찐따 새끼 아까 같아. 값이 지금 조그맣게 얘기하는 중인데. 아니 너 같은 새끼가 어디서 자유로 같은 데서 네가 야무지게 오토바이 뭐 클락 뭐 악셀이라도 땡기겠냐? 근데 아예 좀 땡땡 맞는 거예요. 그 어?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예 좀 땡땡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그만해 알았으니까 개이 새끼야 여자친구랑 잘 너한테 좀 해봐잉 물어보고 싶어서. 알았어 여자친구 잘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마 아니에요, 형. 그리고 저기 그 응원할게요. 그래 만원 쏴라 안 쏘면 넌네 채널 개이씨. 망할 거야 개이 새끼야 이런 사기꾼 같은 새끼 쏜다고 했다가 좀지 마음에 안 드니까 바로 개이 새끼 하는 거봐 그러니까 네가 처 망하는 거야 쓰레기 새끼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기소개하고. 아, 꺼져. 할말 없으면 꺼져. 여보세요? 아, 전화 뒤지게 하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텐션 너무 개 떨어져가지고 전화 못 하겠네요, 님이랑. 끊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형님. 자기소개하고. 아, 응, 안 해. 꺼져, 그러면. 아, 존나 소심한 새끼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 자기소개하고 얘기해봐라. 인천사는 27살입니다. 인천사는 27살입니다, 형님. 그래, 얘기해봐라. 형님,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말해봐라. 그, 형님은 방송도 잘하고, 사람들 웃기는 것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 노래를 했던 시절과 뭐 방송을 시작했던 그런 처음 시절 때 나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어떤 걸로 인해서 하게 됐는지 뭘좀 기록을 제가 해? 뭐 어떤 선택? 옛날에 이제 방송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그럴 때 이제 아 나는 방송을 해야겠다 이런 선택을 왜 하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재밌어서 어떤 한 걸로 인해서 거야.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재밌어서 한그 거라고. 재미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그지? 왜냐면은, 이제 직업을 이제 좀 정해야 되는데,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되고 직업을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래에 있어서는 뭐 작곡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자기가 부르는 그런 실질적으로 부르는 가수도 있고 그래 이런 여러 게 가지 있으니까. 카테고리가 있지. 근데 네가 지금 뭘못 정하고 있는 뭐가 뭘못 정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고 해가지고선 도대체 어떤 걸로 선택을 해야 될지가 제일 좀 고민이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일단 다 시도를 해보라는 말씀이십니까? 야, 이 사람아. 나이 몇 살인데? 27입니다, 형님. 아, 그러면 이거 두 가지 하기가 좀 힘드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 네가 좀더 잘하는 걸 하면 되지. 아, 난 근데 이런 질문이 왜 이렇게 나는 좀 족같지? 미안한데. 죄송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네가 여기도 재능이 있고 저기도 재능이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재능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포기도 할줄 알면은 당연히 이런 것도 나한테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 이내 재능이 사람아. 있기보다는 재밌어서 하고자 하는 거라서. 아, 씨발, 일단 너랑 통화 자체가 재미가 없어, 개이 새끼야. 뭐 이딴 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 그래. 아무튼 네가 더 이끌리는 걸 해. 네가 스스로 생각해야지. 뭘 남이 그런 걸 정해줘야 돼. 이 씨발, NPC 인생 사는 새끼야. 어? 나는 네, 내 형님, 인생 감사합니다, 형님. 살면서, 난내 인생 살면서 단한 번도 남한테 조언 구해본 적이 없어. 뭐가 더 나을 건지 난 그런 거안 보고 내가 더 끌리는 걸 하거든. 난너 같은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애들이랑 좀 나랑 뭔가 좀 유전자적으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 뭔가 좀 자기주관 없고 약간 이런 애들 보면은. 주체적으로 살아, 임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주관 존나 없네, 이 병신. 나중에 아니 진짜 인생 살면서 내가 정할 수 있는 게몇개 없어요. 내가 뭘 해가서 뭘 해먹고 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갖고 내가 결혼을 할지 이런 게 별로 내 인생에 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할 수 있는 게몇개 없어요. 부모도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병신 새끼가 전화해가지고 씨발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는데 뭐 할까요?
나가 뒤져 이 씨발 27살 처먹은 비영신 새끼야. 여보세요? 나 아닌데요? 나 아닌데요? 자기 소개하고. 네. 뭐야? 여보세요? 꾸꾸까까. 아, 재미없어. 아, 전화 슬슬 고인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그리고 잠깐만. 얘들아, 니네 그렇게 뭐 고민 상담도 야무지게 해주고 해가지고 뭐 전화 끊고 한 100개 쏠게, 몇 개 쏠게 막 이지랄하더니 다 그냥 쏙 들어갔네, 그 말. 진짜 나쁜 새끼들이다. 어? 야, 진정성 있게 그래도 뭔가 좀 평소 이렇게 방송하는 모니터에서 뭔가 혼자 쇼하고 있고 이런 BJ가 아니라 1대1로 통화를 해가지고 뭔가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데 야, 어떻게 니네 그럴 수가 있냐?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어? 아니 50개씩이라도 좀 쏘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아까 그 BJ 개 한 명이랑 다른 애 100개 한 번이랑 와 진짜 좆된다. 유료 상담이 아니라 도움이 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한다 이 말 아니야. 여보세요? 네, 곧해요. 내가 이런 얘기 하기 전에 그래도 아 형님이랑 통화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형님. 방송 번창하십시오. 이런 오구감이 있어야지 니네 진짜 못된 새끼들이야. 전화만 처하고 개새끼들. 10개 싸. 그래, 이래야지. 성묘야 개새끼들아 좀 싸라. 그래, 이래야지. 이래야 나도 뭔가 너네랑 얘기하면서 서로 오고 가고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개새끼 내가 진짜 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여기 앉아서 입 터는 것도? 힘들어. 너네 같은 애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어? 그래. 자기 소개하고 얘기해 봐. 저 21살이고요. 얘기해 봐. 네, 형. 그 힘들다는 게 왠지 아세요? 왜 힘드냐고? 예. 뭐 내 누가? 형님이요. 내가 힘들다고? 네, 왜 힘든지 제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나 안 힘든데? 아, 우리 똘누나님 100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봐봐, 이게 좀 챙겨준 사람 따로 있고 지랄 맞은 새끼들 따로 있고 이래버리면 힘들단 말이야. 너무 고마워. 화이트 화팅키. 저도 50개 쏠 테니까요, 형님. 10개 싸. 이유 아십니까, 형님? 난 내가 힘든 거에 대한 이유를 내가 아는데 굳이 너한테 내가 힘든 이유를 들어야 돼? 아, 근데 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아, 너가 봤을 때 그건 너의 짐작이잖아. 네가 내가 아닌데 내가 힘든 이유를 네가 어떻게 알아? 아, 그러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 힘들다고. 아, 힘드시다며요 방금 전에. 뭐가 힘들어? 아, 힘들다며요. 돈 들어주는 것도. 아, 너네랑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힘들다고? 예, 형님. 됐어. 그 힘들지. 전화하는 애들 했으면 사라 아님 들어보세요. 재밌게 말이라도 해주던지. 그래 얘기해봐. 네, 형님 128kg로 하셨죠 며칠 전에. 아 씨. 근데 지금 120kg로 하셨죠. 아 지긋지긋하다 근데, 진짜. 아 재미 존나 없어. 이 새끼들 날 깔 거? 그냥 외모적인 거. 네. 어떻게든지 인신공격하는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 외모가 아니죠. 이건 외모가 아니죠. 아니 내 살 때문에 내가 아니라. 힘들다니 개새끼야. 아니 힘들죠. 저는 키가 몇인데요. 키가 키 존나 많아잖아요. 키 181인데 18 새끼야? 아 지금 186인데요? 어쩌라고. 네가 186이면은 네가 큰 키지만 나도 어디 가서 꿀리는 키는 아니야. 나도 엘리베이터 타면 사람들이 다 요쯤에 있어. 대한민국 남자들의 평균 키가 있는데 병신 같은 새끼야. 돌대가리 같은 새끼야. 시비를 걸 사람이 없으면 병신아 그냥 딴 데 가서 시비를 걸어. 괜히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병신같이 욕쳐먹고. 네가 186인 거랑 내가 181인 거랑 그게 뭔 상관이야. 대한민국 평균 남자 키보다 내가 크다고. 내가 키가 존만하다며. 미친 새끼야. 무슨 네가 뭐 야오밍이야? 지랄 발광을 하네. 병신 개찐따 새끼가. 형 왜? 너 친구 없지? 내가 너한테 물어. 너 친구 없지? 너 같은 애들이 되게 친구가 없고 여자도 못 사귀어봤고 이 여자랑 섹스를 해본 적도 없지? 쳐오는 거 봐. 비영신 개새끼 그냥 강냉이 걷어 차불라. 비영신 원숭이 같은 새끼. 아, 장난이. 나는 너를 유사 인류로 봐. 너 같은 새끼 원숭이 새끼들이야. 나가 뒤져 이 개새끼야. 장난은 씨팔려나 무슨 장난이야 이게. 재미 1도 없어. 아, 짜증나. 징그러 이제. 아, 씨발. 아, 막 모든 문제가 살로 귀결되는 게
아니, 안 그래도 전 이제 다이어트 하고 있지만은 진짜 저런 새끼들 보면은 유사 인류 같아요. 병신 나음 당한 새끼가. 전화기가 조찌랄이야. 여보세요? 님 안녕하십니까? 어, 그래 자기 소개하고. 아, 나 진짜 환멸 들어. 저런 새끼들 진짜 얘기하기 싫어. 어, 얘기해. 네, 형, 저 광주 사는 22살인데요. 고민이 있는데. 말해 봐. 네, 저랑 좀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자주 만나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좀 뭐지? 제가 욕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패드립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뭐라 해야 되지? 지도 짓다에는 장난이다 하면서 서슴없이 패드립을 많이 하는데 보통 뭐라고 하는데? 느긋마라 그래? 애미 뒤졌냐? 시벌러 막 이러면서. 아, 네 친구인데 니한테 애미 뒤졌냐? 시벌러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네네. 약간 어. 엄에 청하려냐? 약간 이러면서. 그럼 너도 거, 그 친구한테 얘기해. 야라 이 엄마 이 후려 뒤진 새끼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 어, 너도 얘기를 받아쳐. 재미 없는 애들은 그냥 바로 잘해주세요. 잠을 것 같아요. 좀 너도 얘기해. 저도 상스러워지는 것 같아서 뭔가 이 입이. 어, 아니 근데 패드립 치는 새끼한테 똑같이 패드립을 돌려줘.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좀 그래도 기분이 석연치가 않아요. 아. 그래서 막 저한테 패드립을 막 갈기면은 뭐라도 받아치고 싶긴 한데 뭐 제가 패드립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또 존나 진. 알았어. 얘기해줄게. 그거 너 신테일 알지? 네. 그 유튜브에서 신테일 검색해갖고 신테일 방송을 좀 정독해. 신테일 방송을 뭐라고요? 어, 그럼 그 네가 이제 옆에다가 펜이랑 종이 놓고 신테일이 치는 패드립을 네가 일일이 받아 적어. 그리고 멘트 하나하나씩 꺼내면서 네가 써먹어 친구한테. 아, 그럼 약간 패드립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거야. 그지. 패드립 우리나라에서 권위자는 신테일이야. 100개 그 싸. 아, 그래. 시골생 전화 한번 하기 힘드네요. 그래, 레구야 고맙다. 100개. 레구야 방송 보면서 뒷번호 네가 얘기해줘. 내가 앞으로 예약제 받을게. 앞으로 우리 레구처럼 100개 쏘고 형이랑 존나 통하고 싶어요 하면은 뒷번호 적어주면 내가 니네만 전화 받을게.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랄프야 레구 뒷번호 적어주면 끝에 네 자리 있잖아. 그걸로 매니저 채팅에다 써줘. 그럼 내가 얘네들이랑 통화할게. 어, 그렇게 하자 얘들아. 차라리 나도 이 원숭이 같은 새끼랑 통화 더 이상 못 해먹겠다. 100개 싹. 불피한 꼴짝이 3등 했던 새끼입니다. 어, 그래. 번호 뒷번호 얘기해. 내 자리. 어, 그래 알았어. 일단 끊어 친구야. 고맙다. 예, 형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그래 얘기해 봐. 저 서울 사는 18살인데요. 18살인데 아직까지 안 자빠져 자고 지금 형 방송 보고 자빠졌어? 아, 그 온라인 수업 기다리는 그냥. 아, 아직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가? 네. 아, 진짜? 오케이. 번호 예약됐어. 끝번호 7106. 어, 바로 전화 받을게. 이거 끝나고. 그래, 알았어. 18살 친구. 그래, 뭐 얘기해봐. 제가 공고를 다니거든요. 공고 다닌다고? 네, 네. 어, 근데? 그런데 반에 두 명이 있어요. 저희 반이. 어. 근데 이게 학교를 가면은 가끔 걔는 이제 한 명, 남은 한 명이 조퇴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반에 혼자 있는데 친구야 다녀야 될지. 네. 어, 학교는 계속 다녀. 형처럼 되기 싫으면 형처럼 되기 싫으면 학교 다니라고. 형이 돈 많이 벌잖아. 내가 돈 많이 벌고 말고를 떠나서 친구야 학교는 나와야지. 고등학교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중학교라지만 중졸로 어디 다니면 병신 중졸 새끼라고 욕 존나 처먹어.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데. 아, 그래. 일단 졸업은 해야지. 얼마 안 남았잖아. 졸업해. 병신아, 왜 자꾸 다른 학교 가가지고 또 개고생하려 그래. 그쵸, 알겠습니다. 네 인생에 지금 이 시간은 존나 먼지 같은 시간이야. 정진하라고, 씨팔 새끼야. 예, 정진 좀 하겠습니다. 어. 중졸이면은 솔직히 사람 대우 못 받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예. 그게 뭐 비하한 거예요?
기사 내세요. 예, 정지 당할랍니다. 근데 거짓말은 못 하겠네요. 중졸, 성공한 중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인식이 바뀌어요. 아, 이 사람이 중학생이지만 이 중학교 못 나오고 했지만은 중학교밖에 못 나왔지만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 뜻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근데 어디 가서 중졸이라 그러면은 솔직히 사람들 개무시해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내가 무슨 뭐 중졸 비합니까 이게? 참 족같네요 대한민국 C8. 예, 일단 여러분들 7106 우리 더 아까 100개씩 싸셨던 우리 레구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우리 레구 끝번호 7106만 전화 받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7106만 전화 걸어주세요. 7106만 받을 거야. 레구야 지금 전화해. 7106만. 나도 중졸되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저 성지고등학교라도 나온 거지. 오케이 7106 전화 왔다. 레구야. 아 드디어 연결됐네요. 너 번호 이렇게 예약제로 네. 하면은 너 번호만 전화 받기 때문에 바로 연결돼. 걱정하지 마. 아 그래도 한 10번인데 일단 일산사는 30살이고요. 일산사는 30살 그래 얘기해봐. 네 형 제가 계속 방송 보는데 민방개리 시벌놈들 때문에 형 눈치 보는 게 좀 너무 마음 아파요 솔직히. 근데 그게 친구야 어쩔 수가 없어. 네. 아, 네, 그쵸.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다수가 병신이라고 이렇게 딱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명을 이렇게 점 찍어 놓고 약간 그런 프레임이 요즘 프레임에 갇혀 살잖아 대한민국 자체가. 네. 그냥 좀 그런 프레임이 네. 생겨버리면 아무리 말을 잘하고 뭘 해도 아무리 소용이 없어. 어쨌건 아프리카는 시청자가 깡패고 또 그런 팬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해. 어떤 여론에서든지. 네,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솔직히 뭐 합방을 하면서 내 스타일대로 방송을 하는데 이게 재밌고 웃겼으면은 그냥 넘어갈 일인데 그게 아니라 무슨 어떤 막 프레임을 씌우려고 막 걔 지랄 발광들 해대면서 하나하나 그냥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으로 계속 한 100개 싸. 아 우리 뽀돌이가 100개 너무 고맙고 뽀돌이도 전화 예약하는 거야?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아주 조그만 부분까지도 이제 짚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뭘 잡는다고 트집을 잡잖아. 네네. 그럼 어느 순간에 내가 병신이 되고 내가 또라이 새끼가 돼 있어. 그래서 BJ들이 방송 그래서 BJ들이 방송 접는 거야. 내가 미친놈 돼 있으니까. 이해가지? 형님, 네, 예전보다 멘탈도 훨씬 좋아졌고. 아, 멘탈도 좋고, 당연히 그런 뭔가 나도 네. 선구안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때법이 존나 무서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BJ랑 어떤 그 합방을 했는데 존나 재밌었어. 근데 네. 뭔가 되도 않는 다른 이유로 존나 까이는데 이게 억까야. 맞아요, 맞아요. 억까인데 그 억까를 계속 하니까 내가 어느새 그런 병신이 돼 있어. 네네.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막 달라들어. 그럼 내가 깎여. 그럼 방송 합방하고 싶겠어? 아 그게 진짜 저도 어저께 뭐 그 남순님 그 얘기하면서 막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데 아 남순 얘기 가지고는 저게 아니야.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네.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내가 미친놈이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좀 나도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 방송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솔직히 두 분이 친한 거를 본 사람들은 많이 본 사람들은 아는데 뭐 한두 번 본 새끼들이 방송 안 먹히고 논란돼가지고 뭐 그거 갖고선 뭐 코트님한테 뭐 연병 떨고 한다고 눈치를 계속 보시는 게 보이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그래 너네도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럴까. 근데 나는 어찌됐건 그 나를 억지로 까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절대 거기엔 안 질 거야. 그거는 걱정하지 네. 마. 그러니까 안 지고 나도 밀어붙일 테니까. 아 좋아요 좋아요. 너네도 좀 도와줘. 아니 존나 어이없네. 나는 중졸이지만 네, 연봉 1억이라 했다고 시청자들한테 부터 욕다먹네. 네, 귀여이 없다 비유부터 그래 아, 너무 고마워. 아 형 그리고 레구야
요즘에 그 뭐지 역캠들은 그 미러리스 카메라인가 그걸로 하잖아요 캠. 어 DSLR. 네 형님은 그거 안 해요 장비충이잖아요. 어 나 할 수 있는데 굳이 할 필요를 못 느끼고 브리오 자체가 4K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네. 사람들이 거의 없어. 이건 조명이랑 되게 아, 좀 잘 맞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화질에 딱히 그게 없잖아. 나 화질 좋잖아. 어, 좋은데 막 그 사람들 보면은 막 아직 그지 걔네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건 머리카락 하나 한올한올까지 이렇게 막 그런 건 있는데 뭐 네. 굳이 그런 것까지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없어. 그리고 DSLR을 아. 그렇게 그 연결시켜주는 기기가 또 있거든. DSLR 네네. 자체를 무슨 USB에다 꽂아갖고 되는 게 아니라 DSLR에서 네. 나오는 그 선을 어떤 그 이제 허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합시켜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거 18만원 정도 돼요. USB 약간 요만하게 생긴 건데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연결해가지고 이제 설치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기술적으로 나도 네. 알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내가 필요치 않아서 안 하는 거야. 아, 뭔 말인지 알겠지? 아, 어. 아 알겠습니다. 어, 그래, 고맙다. 힘내세요, 형님. 전화 끊고, 잠깐만. 지금 여러분들, 잠깐만, 무슨 문제야? 채팅창에 보니까 무슨 중졸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뭐, 내가, 중졸 대우 못 받을 수 있다고 현실을 알려준 거다. 아, 그니까 뭔 말이야? 지금? 나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지금 너무 얘랑 통화하는데 좀 약간 열중하던 바람에 내가 너무 몰두하는 바람에 내가 아까 볼게 얘 뭐라 그랬어 100개 싸 아니 존나 어이없네 나는 중졸이지만 연봉 1억이라 했다고 시청자들한테 패드립부터 욕다먹네 개어이없다 비유보트라 말가려서의 한심하네 진짜 의효 아 예류가 중졸인데 연봉 1억이야? 그럼 너는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잖아 근데 왜? 아, 내 얘기에 부들부들했다고? 아, 그래? 솔직히 중졸 출신이면 어디가 사람 대우받기 힘들다고 얘기한 거? 그래, 그럴 수가 있겠다. 그래, 나도 이걸로 무슨 뭐 비하로 이렇게 뭐 정지를 먹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어떤 단면이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할게. 알바 자리를 구하려 그래도 중졸보다는 고졸을 택하는 게 맞겠지? 어? 그것도 그렇고 나라고 해도 솔직히 중졸보다는 고졸을 쓰겠어 고졸보다는 대졸을 쓰겠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거에 네가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나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래 내가 너한테 좀 사과를 할게 예류야 너는 일단은 중졸 출신이지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말에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리고 솔직히 지금 방송 보는 애들 중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방송 보는 애들 중에 그리고 요즘 따라서 이 자퇴충 새끼들이 많아지고 있어. 근데 나는 솔직히 자퇴하는 거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 자퇴하고 나서 확실한 어떤 플랜이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자퇴를 그냥 내 자유 이런 걸로 생각해가지고 접어버려. 그리고 자퇴를 안 하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방과 후에 충분히 해도 되는데 뭔가 학교 때문에 이게 걸려있는 것 마냥. 그리고 꿈 뒤에 숨는 새끼들이 존나 많아. 내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중졸이면 니네 어디 가서 사람 취급 못 받는다 라는 그런 투로 얘기를 한 거고 꿈 뒤에 숨고 약간 도피식으로 약간 자퇴하는 새끼들이 많아. 중졸을 비난만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형도 그 중 하나인 거고. 나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좀 도피식으로 자퇴하는 새끼들이 존나 많더라고. 그냥 좀 귀찮고 이래갖고 안 가는 거면서 씨발 새끼들이 어떤 무슨 뭐 장대한 어떤 꿈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는 것 마냥 그지랄하는데 그러니까 난 그런 새끼들 많이 봤어 솔직히 방송 그냥 솔직히 일찍 그냥 BJ 데뷔하고 유튜브 데뷔해가지고 돈 쓸어 모아야겠다고 근데 지들 생각대로 될 줄 아나 봐 학교는 마치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일단은 뭐 방송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뭔가 좀 그러니까 내가 중졸인데 이 말 보고 기분 나빴다. 그러면 내가 진짜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내 말은 그 뜻이 아니었어요. 예. 그렇게 안 되길 바라해서 얘기를 한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예. 그래, 이제 바로 그러면 이제 그 뽀돌이가, 예약제로 뒷번호를 이렇게 남겨줬으니까 뽀돌이 전화를 받을게. 자, 1548이야. 뽀돌이 끝번호가 1548. 앞으로 이제 1548만 전화 받는다, 얘들아.
1548만 전화 받을게 얘들아. 1548만. 1548 전화 왔다. 여보세요. 뽀드라 반갑다. 안녕하세요. 여자였어? 네, 여자였어요. 나 안 그래도 네. 이 시커먼 남자 새끼들이랑 통하려다니까 나 너무 머리가 아팠는데. 다행이다. 저 저번에 그 오빠 방송에서 그때 갑상선 그때 암 때문에 그때 전화를 그때 했었는데. 그 갑상선 암 걸려가고 내가 너 병원에 네네, 한번 찾아가고 맞아요.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야, 내가 진짜 미안한데 내가 거짓말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야, 내 얘기부터 네. 들어봐. 내가 그날 네. 아줌마가 왔거든. 내가 네. 네 번호를 적어놨던 그 종이가 아줌마가 치워버려가지고 네. 버려버렸어. 네네네. 그래가지고 스카이프를 켜가지고 이게 랄프랑 계속 찾는데 도저히 안 나오는 거야. 답도 없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또 못 갔었어. 미안해. 좀 지금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 저는 오히려 오빠 그때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오빠 이제 방송을 보신 좀 몇몇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쪽지를 이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보고 막 이러니까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수술 받기 전이었는데 조금 많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지금 좀 괜찮아? 그래서 네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고 또 덕분에 또 많은 큰 힘을 얻고 수술 받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 나 너 전화하면 나 더 기억나. 너 나한테 전화하면서 울었잖아 그때. 네, 울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져서 이제는 웃을 수 있어요. 그래, 몸 잘 추스리고 마음도 잘 추스리고 아무튼 참 웃으면서 살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네, 네 오빠 감사합니다. 그래 뽀돌이 너무 고마워. 네 오빠. 네, 파이팅. 네. 존나 힐링된다. 힐링돼. 이런 친구들이랑 통화하면은. 근데 항상 보면은 왜 항상 착한 사람들만 존나 아픈 걸까? 약간 나 그 생각 들어. 착한데 착하고 어디 구기 먹고 진짜 괜찮은 애들이 막 아파. 세상을 먼저 떠나. 마음 약하고 이런 애들이 좀 아픔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런 것 같더라고. 우리 꾼꼬똥이가 또 100개를 이렇게 그래 뒷번호 적어줘 채팅창에다가 꾼꼬똥이 뒷번호 적어주면 바로 지금 전화 받을게 아무랑도 통화 안 됐으니까 유료로 전화 받을 거야 개이새끼들 전화 끊어 난 안 아파 맞아 우리 둠치시도 예약제야? 좋다 야 전대하면서 풍선 버니까 아주 야무지다 나도 형 때문에 아프다고? 왜 나 때문에 왜 아파 둠치사 나 때문에 아플 일은 없지 왜 아픈데 그래? 그래 아무튼 저 끝번호 3300 지금 전화 갈겨 바로 전화 받을게 지금 전화 갈겨라 바로 전화 받는다 오케이 꾼꼬똥이 전화해 전화 갈겨 끝번호만 받을게. 3300. 아니 이게 나. 이게 나. 3300만. 전화해봐. 3300만 받을게. 100개 싸. 우리 예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그래. 100개 일단 잘 받았고. 그래,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갖고 100개나 쌌나? 네, 제가 평택 사는 일단 27살입니다. 그래 얘기해 봐. 제가 지금 나이가 27인데 작년에 이제 은행 대출을 끼면서 이제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작년 한 말쯤에 하다가 이제 근데 이제 설날 끝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라는 게 확 터져 버려 가지고 존나 힘들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게를 내놓고 결국은 내놨어. 네, 이게 계속 적자만 나니까 가게를 내놓고. 잠깐만. 네네. 보고 있냐? 이 피자나라 치킨 공주를 사기친 시팔 새끼야? 이렇게 힘들어 이 개새끼야. 니는 호의호식 하면서 시발로마 지금 영상 올려가지고 막 몇백만씩 찍히고 막 몇십만씩 찍혀가지고 십새끼야 한 달에 막 몇억씩 쳐보니까 좋지 시팔려나 이렇게 힘들다고 이 시발로마 새끼야
족같은 새끼야. 폐 죽여볼라 이 개새끼 이거. 어 얘기해.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은행 대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일단은 제가 지금 27이니까 한 5년 향후 5년 안에 제가 막노동을 나가면서 이제 제가 목표가 또 다시 바뀐 목표가 33살 때쯤에 작은 샐러드 가게를 오픈해서 이제 납품 전문으로 하는 몇 년이지 네, 몇 년 걸리지 그거 하려면 한 제가 5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5년 존나 힘들겠다 지금 빚 갚고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지금 젊은 게 무기라 생각하고 그래 젊은 게 무기야. 아, 나 너 같은 애들 너 너무 존경해 진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진짜. 어 정말 잘 되길 바라고. 최종 목표는 브랜드화를 시켜서 좀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은 게 좀 브랜드화를 시키는 게 최종 목표여가지고. 아 그래 그래 젊을 도전이 아닌가. 맞아 맞아 젊을 때 하는 고생이 그지 젊을 때 하는 고생이 진짜 값진 법이야. 수많은 경험 끝에서 시행착오 끝에서 네가 나중에 네 인생이 꽃피길 바란다. 응?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힘내. 예 감사합니다. 또 전화 예약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줘 얘들아. 어 나 담배 한 대 펴도 되냐? 여보세요? 담배. 어 그래 코순이네. 어, 오빠 좀 담배 좀 피면 전화 받을게. 네. 어 그래 얘기해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하고. 저 서울 사는 27이요. 어, 수원 사는 27? 네. 그래. 목소리가 되게 쌩쌩하다. 이 시간에 일하나 보다잉? 아니, 저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뭐 하는데? 아, 저 그냥 지금 쉬고 있어요, 일. 아, 일 쉬고 있어? 네. 어. 쉬면서 인방 보고 뭐 다른 거 뭐해 넷플릭스 보고 뭐 친구랑 만나고 그래? 저 인방 좀 많이 봐요. 아 인방이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 오빠 거 재방송도 다 보고. 아 진짜로? 요즘 좀 재밌는 네. 게 뭐 있어? 나 말고 보는 방송 있을 거 아니야? 꽃자? 꽃자? 네. 여자들이 진짜 트랜스젠더 BJ들한테 열광을 하더라. 난 진짜 존나 부러워 트랜스젠더. 웃겨요. 어, 일단 웃기고 좀 시원시원하고. 아 진짜 여러분들 맞아요. 여성분들의 그러니까 진짜 정말 주 타겟이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꽃자가 말빨 좋아. 내가 말빨 좋아? 아, 둘이 비슷해요. 생각하는 것도 둘이 비슷한 것 같고. 아, 둘이 약간 용호상박이야? 네. 어. 그래서 좋아해요. 말 잘해 가지고. 그래. 말 잘하고 뭔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 보면은 좀 약간 아, 대리만족 느끼지.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 그래 아무튼 저 인방 조금 줄이고 이제 슬슬 이제 어 사회로 나가야지. 그래요. 그래 남자친구는 없고? 아 헤어진 지 한 3개월. 3개월? 네. 그래 또 솔로. 아니 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어 그래 그래 말해봐 말해봐. 아니 제가 닉네임도 약간 좀 여자 닉네임이고 그 뭐냐 첫 뭐냐 아프리카 프로필도 제 사진으로 해놨었거든요. 어. 근데 오빠 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쪽지가 온 거예요. 그럼 미친 새끼들 그, 진짜 와. 그러니까 뭐라고 왔냐면 제가 그 지원 너무 불쾌해서 지웠는데 어. 그 뭐 코트님 방에서 봤는데 혹시 여자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 그거 제보 받았는데 그거 넌가 보다. 아니 저 처음 말해요 오빠한테. 와 그럼 또 있네. 어. 그래가지고 아 그거 보고 사진도 바꾸고 그 뭐 잘 채팅도 안 치게 되고. 내가 솔직히 여자 팬들한테 내가 이런 말 하기 참 진짜 남자라서 창피한데 약간 이 뇌에 정액 찬 네. 뇌에 정액 찬 새끼들 있거든요. 이런 새끼들은 진짜 솔직히 방송 보다가 시청자 수 별로 없는 방송도 막 들어가가지고 매니저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BJ랑 친해지면서 여자 이제 그 시청자들 아이디 딱 카톡이랑 맞춰봐요. 그래가지고 카톡이랑 아이디 동일시 해놓는 여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새끼들 전화 이제 뭐 카톡으로 이제 말 걸면서 저 어디 방송에서 님 봤었다고 하면서 여자 꼬시려고 지랄하는 새끼들 있어요. 저 불쾌해서 예. 어쨌든 지웠거든요. 그래. 아무튼 저 뭐야 그 아프리카 생활하면서 남초화 돼 있는 방송에서는 채팅을 많이 치는 거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네가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히잡을 좀 들고 다녀. 어? 알겠지? 네.
남자 그래. 아이디로 바꿀게요. 그래 그래 고생했다. 그래 저기 알겠어 고마워. 네. 얘들아 잠깐만 음악 좀 듣자. 내가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보다 더 힘들거든. 음악 하나만 잠깐 들으면서 저한테 계속 이어가자. 에서는 얼마 버냐? 이거 존나 실례라던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쉽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거 하지 마, 얘들아. 랄프가 월급 얼마 받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네랑. 맞잖아. 하지 마. 그거 진짜 실례되는 거야. 진짜로 랄프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싹. 그런 얘기보다 싫은데 씨바라? 왜 그래 나한테 또 뭐. 유튜브 감성으로 랄프랑 브이로그 해주세요. 유유 보고파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일단 내 아직 올라갈 영상이 지금 너무 쌓여있어. 그래서 지금 편집자들 지금 뽑고 있는데 1조 2조 3조 4조 5조까지 만들었어 지금. 15명이야 3명씩 넣어가지고. 근데 지금 만족스럽게 편집한 애들이 별로 없나봐. 내가 아무래도 편집자 구할 때 초보자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10초보 새끼들이 전 이제 그 지원을 한 거야. 물론 지원해준 건 너무 고맙지. 근데 진짜 가독성 개떨어지는 폰트 쓰고 막 이제 그지 같은 폰트 쓰면서 막 편집 기술도 나 지금 좀 뽑는데 약간 좀 시간이 걸리고 있어 지금. 이거 해 반대. 김재용 글을 읽어보라고? 너무 길어서 읽기가 싫어. 전화 그만할래 얘들아. 괜찮지? 저기를 하고 끝내 들어갑시다. 내일은 이제 오늘 저녁은 제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뭐 이제 디스보이즈도 시작이 됐고 성지합창단도 진행이 됐고 좀 더디긴 했지만 좀 시작 뭔가 제가 그 뭔가를 밀어붙이는 그걸 뭐라 그러지? 추진력. 제가 추진력이 좀 많이 딸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하겠다 뭐 또 하겠다 야부리만 존나 털었지 솔직히 보여드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들 무슨 방송을 하건 봐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제가 좀 추진력이 좀 덜해가지고 좀 늦게 시작된 부분들이 많지만 어쨌건 제가 생각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꼭 할게요. 예.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헵은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형님? 아 예리야 나 진짜 미안해. 나 오늘 목이 진짜 완전 맛이 가갖고 10개 싸. 헵은 절대 못 불러 지금은. 형님 죄송하지만 100개 더 쏘면 원펀맨 리액션 볼 수 있을까요? 레구야 당연한 얘기를 하니 원펀맨 야무지게 해줄게. 100개 더 싸봐. 바로 해줄게. 방송 끝나고 아름이한테 전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아름이 집에 한번 가든가. 마음에 걸려갖고 안 되겠다. 대기하고 있을게. 레구야 가자. 코트야 유료전대 끝난 거니? 야 119-4976 너 오늘 방송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본 거 같은데 팬가입 좀 하지? 팩폭 때려주고 뭐 초반에 이렇게 했던 건 너 기억나는데 팬가입 좀 해라 너. 하고 싶은데. 아니 너 채팅에 자주 보여가지고 팬가입 해라. 이쯤 됐으면 너도 콧박인데. 100개 싹. 시골 충전할 때마다 광고 나오네. 고맙다. 그래 그래. 자 그리고 50개 쏘면서 10개 싹. 진짜 표정 fucking disgusting 야라이 개새끼야. 그래 고맙다. 그래 나 성공하면 더 줄게. 성공의 그 기준이 뭘까? 네가 성공하려면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성공 못할 수도 있잖아. 평소에 많이 싸라.
자, 아무튼 여러분 10년만 기다려달라 진새끼. 그 말 못 들은 걸로 할게. 자,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이 시간까지 하니까 진짜 기분 피가 쫙 도네요. BJ로서. 에, 우리 또 예류가 또 100개. 아, 그래 형이 다음에 진짜 꼭 해분 불러줄게. 근데 해분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목 상태가 될지 모르겠다. 반진남태운. 고맙고, 저는 이제 아름이한테 좀 가보려고요. 예, 아름이 기분이 오늘 많이 빡종해갖고 막 기분 많이 안 좋은 것 같던데 좀 달래줘야죠 아무래도.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진짜 여러분들 깃털처럼 가벼운 하루 보내시고, 가을 하늘처럼 화창한 예 그런 하루 보내시면서 편안한 하루를 보내고, 또 저녁에 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녁 11시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